비타니아 리빙스턴에 있는 빅펄 빅토리아 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기가 끝났지만 건기인데도 불구하고 위쪽 지방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전번에 제가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비를 빌릴 수는 있지만 우비를 입어도 흠뻑 젖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비를 빌리지 않고 맨몸으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빅토리아 폭포 주차장에 왔고요. 여기는 원숭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들이 도둑이라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원숭이들을 알리바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핸드폰이나 아니면 모든 소지품들을 훔쳐 가거든요. 방심한 틈을 타서. 저번에 문 열려있는 차에서 물통 훔쳐가는 것도 봤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티켓 하는 장소고 가격은 이렇습니다. 빅토리아 폭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기 봐봐요. 물이 저기까지 차요.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하네요.